안녕하세요. 빔 매니저 장동수입니다. 이번 강의는 일람표, 그러니까 스케줄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일람표는 이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표 형식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으로 프로젝트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, 그러니까 문이나 벽, 가구 등의 어떤 이런 패밀리나 룸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 개수나 면적 등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. 각 요소가 포함하는 다양한 매개변수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문이나 벽, 룸과 같은 요소 이외에도 도면 리스트나 뷰 정보, 키노트 정보 같은 것들도 표현이 가능합니다. 다시 말하면 이 레빗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뷰는 3D 모델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곳이라면 이 일람표라는 것은 3D 모델 정보를 도표화해서 나열해주는 형식,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표현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